텍스트 섀도우 방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섀도우 2픽셀 2픽셀 horizontal vertical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horizontal vertical 2픽셀씩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픽셀 아래쪽으로 2픽셀 주는 겁니다.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로 줬죠 지금은. 그리고 블러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블러 효과는 이렇게 따로 추가적으로 horizontal vertical 다음에 블러 됩니다. 색상은 레드로 주고 있죠. 그리고 색상을 레드가 아니라 흰색으로 지정한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화이트죠, 그죠? 화이트 형식의 어떤 텍스트의 음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2픽셀 2픽셀을 다 제로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블러만 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주변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게 되죠. 빨간색 비슷한 색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섀도우 여러 가지 두 개를 합치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적어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디자이너 분들 하실 일이니까 더 이상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